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7개월 만에 돌아온 특이치형 모씨입니다. 그것도 롤러코스터 타이쿤 영상이죠. 저번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창렬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님들의 지갑을 노리는 놀이공원이었죠. 그때의 목표는 20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반전으로 그 200만 달러는 오늘의 영상을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큰 그림 지려버렸고. 그래서 200만 달러로 지을 오늘의 놀이공원은 무엇이냐? 바로 지옥입니다. 착한 사람의 눈에는 롤코타 AI들의 외모가 각양각색이라는 것이 보일 텐데요. 외모만큼이나 이들은 죄가 다양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저의 놀이공원에 유쾌한 마음으로 왔겠지만 알고 보면 이곳은 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었던 것이죠. 염라대왕에 빙의하여 제 발로 찾아온 저 험악하게 생긴 친구들을 신의 권능으로 조져보겠습니다. 특이취향 모시 지옥의 놀이공원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진행은 이렇게 생긴 맵에서 하겠습니다. 지옥이라고 용암이 펄펄 끓거나 황량한 배경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평화로운 배경에서의 살벌한 놀이기구가 진짜 공포입니다. 사실 저런 배경은 오래 보면 눈아파요. 일단 시작은 당연히 안내소를 지어줍니다. 아무리 지옥이라도 길은 알아야죠. 다만 창렬랜드와는 다르게 가격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돈이 넘치는 것도 넘치는 건데 우리의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자가 오는 첫 번째 지옥, 창렬지옥. 이거 완전 저번 롤코 영상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번에 창렬지옥은 의의가 조금 다릅니다. 놀이공원 입구부터 살벌한 놀이기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질겁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니 입구는 아주 건전한 놀이기구를 깔아줍니다. 오랜만에 보는 창렬코스터군요. 한 개만 설치 후 놀이공원을 개장해줍니다. 쇙쏵 웨쉑 넥범 이라고 써있는데 구글 분석 결과 지옥랜드라고 하네요. 그 후 창렬코스터는 16개를 만들어줍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놀이공원이군. 그 와중에 벌써부터 토쟁이들이 길을 더럽히고 있네요. 돈이 넘치니 미화원을 6명 고용하여 구역을 설정해줍니다. 명불허전 창렬코스터, 벌써 손님이 200명이 넘었군요. 여기까지를 창렬랜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보죠. 창렬지옥의 입구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형태의 창렬코스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창렬코스터와는 다르게 루핑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선택하여 위로 한 바퀴 돌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후 색은 널디 스타일로 꾸며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주죠. 롤코타를 오랜만에 하니 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멈추지도 않고 영원히 왔다갔다를 반복합니다. 쿨하게 철거. 발진 속력을 시속 101km로 지정하여 다시 만들어줍니다. 살벌한 이름도 새로 지어주죠. 이 롤러코스터의 의의는 바로 출입구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는 순간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의 좌우대칭 강박증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한 칸 띄어서 설치를 해주죠. 그 다음 출구와 새로 설치할 롤러코스터의 입구를 이어줍니다. 한마디로 이 지옥의 창렬코스터를 연속 두 번 타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치하고 놀이공원이 너무 허전하니 롤코타 전용 뮤직박스 회전목마를 설치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일부러 설계한 것입니다. 놀이기구를 이렇게만 설치하고 앞에 창렬랜드와 길을 이으면 사실 인기가 그다지 없습니다. 지옥의 창렬코스터 두 번 연속 타고 앞으로 가야 할 명분을 만들어야죠.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이 게임의 손님들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음식을 반드시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 어디든 찾아가는 클라스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식당을 창렬지역을 거쳐야만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더불어 화장실도 이곳에 설치해줍니다. 바지에 지리고 싶지 않으면 지창코 연속으로 타라고 리으리응 크크. 연속 두 번이 힘들면 회전목마라도 타. 사실 결과는 어찌됐던 저곳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최대한 혐오스럽게 생긴 촉수가게를 선택했습니다. 창렬지옥은 이곳까지 사람을 격리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타이밍에 놀이공원 광고를 때려줍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놀이공원이 다소 좁은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쌓이는 동안 나무를 전부 없애고 언덕 지형 또한 평지로 깎아주겠습니다. 롤코타에서 땅을 만지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기시되지만 이 세계의 창렬랜드가 아직까지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 지옥을 만들 시간이군요. 바람을 피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가 오는 지옥. 원심분리 지옥. 원심분리. 원심력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 다른 이에게 자꾸 들이대고 붙어 처먹으려는 사람을 원심분리기로 참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루핑 롤러코스터로 스타트를 끊어보죠. 나선 상승이라는 트랙을 설치하여 이런 끔찍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이가 약 50m 정도 되네요. 돌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돌면서 내려오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옥의 원심분리 코스터 완성. 하지만 핵심은 속력에 있습니다. 기존의 최대 속력으로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 신의 권능을 이용하여 발진 속력을 시속 922km로 만들어버립니다. 테스트를 해보죠. 처음에는 빠르지만 갈수록 맛이 없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보기엔 느려 보이지만 속력이 너무 빨라 충돌해버리는군요.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크게 돌아 속도를 떨어뜨리는 의도입니다. 다시 테스트. 편안. 하지만 맛없어 보이는 건 여전하니 바로 다음 놀이기구를 설치해줍니다. 인버티드 임펄스 코스터라는 이름부터 살벌한 롤러코스터입니다. 출발할 때 추진력으로 뺑글뺑글 도는 롤러코스터인데 이 친구도 속력을 시속 922km로 바꾸고 총 10바퀴를 돌게 설정합니다. 출발 지점을 지나칠 때마다 가속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모습. 첫 번째 원심블리 코스터는 평균 속력 시속 288km. 두 번째 원심블리 코스터는 평균 속력이 무려 시속 766km입니다. 출구와 입구 를 각각 연결시켜 역행은 못하게 길을 깔아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심블리 코스터도 트랙이 길기 때문에 빠르다는 느낌이 약합니다. 그렇다면 원심블리 지옥 마지막 놀이기구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모노레일입니다. 이름부터가 느려 보이지만 이 역시도 속력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프레임 단위로 봐도 순간이동을 하는 기적의 놀이기구가 탄생합니다. 이 친구는 40바퀴 기준 평균 속력이 시속 803km이지만 멀미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 구토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모노레일의 출구는 한 칸만 설치하여 다음 지옥과 연결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창렬 지옥과 원심블리 지옥을 이어줍니다. 집에 가고 싶어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놀이기구들을 왜 타려고 하는 걸까요? 길이 새로 생겨서 길을 걸으면 집으로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는 사실 신의 권능으로 경렬도를 무시하고 타게 설정해놨죠. 원심블리 코스터 1의 경렬도는 10.56, 원심블리 코스터 2의 경렬도는 무려 41.7. 살고 싶으면 경렬도 5.04에 모노레일로 오라고. 이쯤 되면 여기 좁은 공간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토 위에서 탭댄스를 추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길에 토가 저렇게 많은데 놀이공원 평가는 왜 저렇게 좋냐고요? 여긴 놀이공원이 아니고 지옥이니까. 여기서 다음 지옥의 입장 손님을 만들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지옥은 혼자서만 체험이 가능하죠. 일생을 게으르게 살아 시간을 허투루 쓰는 자가 오는 지옥, 노동지옥. 여기 미화원 7시가 있습니다. 럭키세븐이라고 좋아했던 이 친구는 이곳에 엄청난 양의 토사물을 혼자서 담당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처음 고용된 미화원 1시는 현재 토사물을 72개 치웠습니다. 하지만 저 숫자는 우리의 미화원 7시가 금방 역전할 것입니다. 한평생을 게으르게 살았으니 지옥에서라도 노동의 참맛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 화장실이 무료였군요. 이런 현 시각 이후로 화장실 이용료는 4달러입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군요. 심지어 여기 Baxter P씨는 길이 역겹고 집에 가고 싶다고 징징대고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보내줘야지. 공원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생각하는 의자로 보내주겠습니다. 괘씸죄임. 하지만 Baxter P 씨 말고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 다음 길을 슬슬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놀이기구가 있고 다른 한쪽은 끝은 알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놀이기구를 선택한다면 다음 지옥에 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이 영겁의 시간 동안 그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지옥, 영원지옥. 일단 첫 번째는 롤코타 최고의 흥미도를 가진 고카트로 유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퀴 수를 255바퀴로 지정해놓는 것이죠. 트랙이 짧아서 금방 끝날 것 같다면 오산입니다. 고카트는 모노레일이 아니거든요. 고카트를 255바퀴를 돈 다음은 바이킹입니다. 살벌하게도 바이킹도 255번 스윙을 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이킹 다음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원심블리에 가까워 보이죠. 이것도 255바퀴로 설정해줍니다. 게임 속 시간 기준으로 몇 년 정도 놀이기구를 타서 고생은 했지만 창렬랜드와 점점 가까워져서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놀이기구 원심블리 코스터 2와 같은 종류인 인버티드 임펄스 코스터의 한 종류인데 이 놀이기구는 한 바퀴를 완주해야 끝나는 놀이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한 바퀴가 끝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반복해야 하죠. 발진 속력을 시속 78km로 설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우. 마무리로 영원 코스터의 출구는 창렬랜드와 이어놓습니다. 어차피 저 출구로 나오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영원지옥 반대편으로 가는 길은 뭐로 되어 있냐? 길을 걷다 보면 원심블리 코스터 2를 한 번 더 타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처음 보는 킹과 짱짱 흥미도를 가진 고카트냐, 방금 타고 토 오지게 하게 만든 원심블리기냐. 그렇게 원심블리 지옥과 영원지옥의 길을 이어줍니다. 그 와중에 영원코스터의 사진을 찍고 있는 Gregor G 씨, 궁금하면 창렬지옥부터 통과하라고. 사람들의 표정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군요. 행복과 에너지가 낮고 배고프고 목마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잠깐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복도 에너지 최대로, 배고픔 목마름 화장실 최소로. 이게 말로만 듣던 풀도핑? 빨리빨리 움직여라. 영원지옥은 선착순으로만 갈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개장한 고카트는 첫 손님이 아직까지 돌고 있습니다.
줄을 길게 만들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바쁘게 달렸으니 내정을 좀 해봅시다. 이놈의 톤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었군요. 잠시 잊고 있던 Baxter P. 씨의 근황을 알아볼까요? 의자 4개를 다 부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군요. 생각하는 의자를 부쉈으니 벌을 받아야겠죠. 영혼 코스터를 가장 먼저 탈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걸 안 탄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기서 나갈 길은 없거든요. 문제는 저 롤러코스터는 사람이 다 차야 운행을 시작하므로 게임 시간으로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나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고카트를 다 타고 바이킹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군요. 타고 있지만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전부 타야 운행을 시작하게 설정해놨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몇 년 정도 기다리세요. 고카트는 탑승 시간이 17분 22초로 롤러코스터 타이쿤 시간 기준 약 4개월이네요. 그 와중에 흥미도 18.84 초극한을 찍어버리는 승리의 킹카트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토밭 위에서 오랜 시간 제로투를 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습니다. 이곳은 음식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으며 각종 장식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이용료가 무료고 더 이상 토밭을 경험하지 않게 이 구역 전용 미화원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 미화원 7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대로 원심분리 코스터 근처에서 열심히 토획 중이죠 뭐. 어쨌든 이곳까지 온 사람들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롤코타의 손님은 조형물이 있으면 구경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놀이기구를 타는 걸 보는 것 또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바로 미로인데요. 4칸짜리 미로를 설치하고 출구로 나갈 수 없게 설계합니다. 동물학대를 한자가 오는 지옥, 역지사지 지옥. 그러니까 저 미로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원의 동물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보며 즐거워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롤코가 허락하는 유일한 동물, 엔터테이너를 이곳에 배치해줍니다. 동물과 자신이 뒤바뀐 상황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원 두 개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래에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영원 지역 쪽을 가보니 바이킹이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5명이 있군요. 며칠만 더 버티세요. 또한 Baxter P. 씨는 어느 순간 해탈했는지 표정이 좋아 보입니다. 저 가식적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거기 몇 년 더 계셔야겠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음악 주세요. 잠깐! 이상한 거 발견!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지옥의 창렬 코스터 하나가 고장났군요. 몇 개월이나 저러고 있던 걸까요? 통계를 보니 처음부터 저런 건 아닌데 말이죠. 타고 있는 두 명의 기분을 보니 내리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 코스터 간접 체험하셨네. 양쪽의 창렬 코스터 중 하나가 고장났다는 건 유입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니 바로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보이는 두 번째 창렬 코스터로 가는 걸 거부하는 이들. 그렇다면 입장료를 공짜로 설정해줍니다. 드디어 바이킹이 움직이는군요.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킹은 16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놀이기구인 엔터프라이즈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겠군요. 축하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시간이 흘러 영원 코스터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타지? 오랜만에 창렬 미로를 이용하여 길을 좀 더 좁혀보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이 방법까지는 안 쓰려 했는데 어쩔 수 없군요. 강제로 옮기는 수밖에. 양심상 지옥의 창렬 코스터를 거친 인원만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렇게 앞으로 갈 수 있을 듯 말 듯한 게 포인트입니다. 영원 코스터는 더 이상 탈 수 없으니 엔터프라이즈의 출구를 바이킹의 입구와 연결하겠습니다. 이로써 영원한 굴레 완성. 고카트의 인기가 아까보다 떨어져서 줄이 긴 게 이젠 거슬리는군요. 대기줄을 간소화해줍니다. 그리고 얘들은 원래 고카트를 기다리고 있던 거니까 엔터프라이즈 줄에 옮기겠습니다. 그 와중에 리온 D. 씨는 버그가 걸린 건지 공중부양을 하고 있네요. 영원 코스터를 사랑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걸로 영원을 함께 하시죠. 지금은 미화원 7시에 경험치를 쌓는 중입니다. 대충 할당량 100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차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게 좁은 지역에 토가 겹치면 한계로 측정되고 롤코타의 사람들은 토를 하면 점점 몸을 회복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토액을 빨리 하는 방법은 없을까? 권능 사용. 멀미도 최대로. 순식간에 사람들의 얼굴이 불독의 포이즌 노바처럼 초록빛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토바다로 만들죠. 이곳이 바로 뜨끈한 진짜 지옥이군요. 그렇게 달달하게 경험치를 쌓고 있는 미화원 7시. 얼마 후 김치전 몇 분 생성하더니 안색이 다시 좋아지는 손님들. 역시 인간은 위대합니다. 그렇게 할당량을 채운 미화원 7시. 이쯤에서 성불시켜줍니다. 노동지옥 졸업. 이제 동물원의 동물들의 심경을 살펴볼까요?
나가고 싶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거기가 영원 코스터보단 낫지 않을까. 영원 코스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가속도를 받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지옥을 만들 시간입니다. 우선 창렬랜드와 창렬지옥에 연결된 길을 모두 끊습니다. 그리고 지창고와 회전목마를 전부 삭제합니다. 여기 두 번째 지창고를 타기 싫어 모여있는 엄청난 인파가 있군요. 길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길을 없애는 순간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겐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용해줍니다. 그 후 다음 지옥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모든 시련을 거쳐 곱게 사라질 자들이 가는 지옥, 공허지옥. 창렬미로의 테마를 바꾸고 출입구를 안 보이게 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출구의 땅을 높여주죠. 이는 롤코타의 버그를 이용한 것으로 미로의 출구가 저렇게 되어 있으면 미로를 통과한 손님은 땅속 깊은 공허로 빠집니다. 이로써 손님의 수는 줄지만 놀이기구에서 내릴 때 죽는 거라 공원 평가는 떨어지지 않죠. 공허 미로는 두 개를 더 설치해줍니다. 공원의 문은 이제 닫고 여기 작은 땅에 있는 손님들은 창렬지옥 출구로 모아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사람들을 일일이 옮기느라 롤코 시간 기준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현재도 이 공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아직까지 여기 있다는 것은 놀이기구를 탈 생각이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원 지역에서 공허 미로로 아직도 안 간 사람도 앞으로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국룰 지역을 선보여야겠군요. 롤코타의 국룰 포세이돈의 분노를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동물원 지역의 사람들을 창렬 지역 출구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모두 지워서 깔끔하게 5x5 크기로 만듭니다. 저 좁은 공간에 대략 9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한 번에 수장시키는 방법은 땅을 한 칸 아래로 내리고 같은 넓이의 물을 한 칸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길을 없애면 그대로 물에 빠지죠. 고통 없이 공허지옥으로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죄인들입니다. 진작 동물원 쪽으로 갈걸. 땅을 한 칸 한 칸 없애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이제 지옥랜드에 남은 사람은 동물원의 동물들과 영원지옥의 굴레를 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친구들 뿐입니다. 현재 탑승 중인 시설 창렬랜드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걸 흔적도 없이 삭제해줍니다. 죄인들은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을 다시 개장합니다. 지금 온 손님들은 이곳을 조금 창렬스럽긴 하지만 그럭저럭 재밌는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저 창렬랜드 서쪽 지역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비명이 들린다고 소문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영원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긴 지옥이니까 도망치라는 외침이었죠. 총총